네,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우육탕면 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육탕면 8개에다가 두부 지금 한 모거든요. 요거 두부랑 김치랑 해서 같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김치랑 같이 해서.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육탕면이 이 면발이 굉장히 굵기로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우육이니까 뭐 소고기라는 얘기죠? 면을 좀 두 개 넣었어요. 농심 라면의 특징이 면이 이게 되게 둥그스름해. 그리고 오뚜기는 면이 좀 네모나고, 제가 자주 끓여 먹어서 알아요. 끓여 먹어서 아는데, 일단 지금 3개 넣고요. 자, 그리고 이제 4개 넣습니다. 4개 넣고요. 자, 그리고 5개를 넣습니다. 또는 비빔면밖에 안 먹어서 잘 모르겠다. 아, 이거 아까 이게 좀 뽀개졌잖아, 라면이. 우리 조카가 이거 집어던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 조카가 집어던져가지고 이게 좀 뽀개졌어, 약간. 물이 좀 부족하면, 일단 물좀 넣을 거예요. 부충해서 넣을 거예요. 팔도는 이제 저기 비빔면하고 팔도 짜장면하고 그다음에 팔도 저기 팔도는 불짬뽕이죠. 불짬뽕이 저희 짬뽕 프리미엄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좀 부을게요. 이 정도 부으면 될것 같아요. 두부를 넣고 멜렁님께서 풍선한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멜렁님 풍선 선물 감사드립니다. 조카는 라면 8개 드시는 줄 아나요? 조카 지금 18개월인데 미지의 조카는 저기 18개월입니다. 18개월이야, 18개월. 레지 덥든 이불님께서도 풍선한 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풍선한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대웅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27일인가요? 12월 27일. 레지 덥든 이불님 풍선 2개 선물 감사드리고, 대웅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레지 덥든 이불님 풍선 선물 감사드립니다. 쭈리니미님,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403번째.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임영시험은 올해 안 봤는데. 접수를 안 했어요. 자, 레지덥든 이불님, 풍선 3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긍정미인님께서 10개로 팽가에 감사드립니다. 404번째. 야, 오늘 저기 팽가에 많이 해주시네요. 긍정미인님, 404번째 팽가에 감사드리고요. BJ리스님께서 풍선 10개 또 선물해줬어요. BJ리스님으로. 풍선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있으니 면발이 진짜 확실히 굵다 이게. 짜왕보다 면발이 더 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세인트님 풍선 10개 또 선물해 주셨어요. 아까 선물해 주셨는데 계속 선물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세인트님. 제가 이거 라면이 안 넘치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라면 8개를 많이 끓여 먹어봤거든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본 BJ에게는 노하우가 있어요. 본 BJ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면발이 굵어가지고 되게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면발이 굵어가지고 좀더 많이 익혀야 될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 많이 익혀서 저기 불려서 먹어야지. 그 양이 더 많아 보이지.
36개 넣었는데, 일단 좀친 거부터 바로 더 넣을 거예요. 야, 세인트님 19개 또 선물 감사드립니다. 세인트님 풍선 19개. 세인트님 오늘 저기 달리시네요. 달리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신나는데 이제 이 정도면 너희 좀 저기 다 익은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면 뭐.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되는 것 같아. 스프인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한 6개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본격적으로 먹도록 할게요. 우육탕면이요, 우육탕면.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고, 국물. 맛있다. 시청자분들 국물 엄청 맛있어요. 국물 개운하네요, 아주. 저 스프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약간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살짝만 더 넣을게요. 면발이 이게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면발이 지금 엄청 쫄깃쫄깃해 지금. 스프를 살짝 좀더 넣었습니다. 야, 이거 면발이 굵어가지고 입안에서 완전 쫄깃쫄깃한데? 자, 지혜님께서 스틱강의로 서포터가이 감사드리고요. 지혜님 서포터가이 94번째 감사드립니다. 군대 후임이라고 누가? 농심신다면? 야, 50개를 선물해주신 우리 50개에서 내가 찾아야지. 뭉쳤다고? 야, 리스님께서 야, 50개 또 선물해줬어요. 감사드립니다. 묻히면 안 되지. 묻히면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사다입니다, 저는. 안 묻힙니다. 나가기 예약님께서 야 풍선한 개또 선물 감사드리고요. 나가기 예약님 풍선한 개 감사드립니다. 국물 한번 먹어봐야지.
야, 국물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소고기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조개사 탱초님, 풍선세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조개사 탱초님, 풍선세개 감사드립니다. 조개사 탱초님, 풍선세개 감사드리고요. 아, 야식이 코리님 안녕하세요. 야식이 코리님. 이거 우리 엄마가 저기 오늘 새로 한 건데 깍두기 한번 먹어볼까? 매니저를 드리고 싶은데 팬가입이 돼 있어야지 매니저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배국님께서 50개로 405번째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담배국님, 야, 담배국님 오늘 저기 감사드립니다. 담배국님 감사드립니다. 야, 잠원중학교에서, 야, 잠원중학교에서 서포터 가입 95번째. 야, 스티커하게 감사드립니다. 잠원중학교. 서초구에 사시나 뭐야? 정원중학교. 중학생들이 말이야.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아, 이게 무슨 느낌이지? 옛날에 이거 먹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야식이 빠돌이님 안녕하세요? 야식이 빠돌이님. 두가 좀 걸레적거린다. 라면을 내가 끊어 먹고 싶은데, 아, 너무 뜨거워서 끊어 먹을 수밖에 없어. 신라면 보다 맛있나요? 아, 신라면. 이게 훨씬 나아요, 신라면보다. 이게 그리고 신라면보다 더 비싸죠? 상식적으로 비싼 라면이 싼 라면보다 더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우육탕면, 우육탕면인데? 우육인데, 우육인데? 우육은 저기 소고기 아닙니까? 소고기. 엄청 맛있어요. 시청자분들 두부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두부김치.
두근치도 맛있네. 반찬이에요, 두근치는. 반찬. 김치는 제가 원래 사실 볶으려고 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뽑지는 못했습니다. 방송해야 되는 거네. 아, 우리 아이디카미님께서 매니저를 하나 주고 방송하라고 그러는데, 혹시 저기 PC에 계신 분 중에 팬가입 되신 분 중에 매니저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일 매니저 제가 드립니다. 일일 매니저를 드린다는 얘기는 강퇴의 권한 뭐 이런 거다 있어요. 일단 저기 나가기 예약님이 저기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가기 예약님 채팅 문제 한번 아, 진짜 맛있다. 면발에 불어서 저기 너구리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너구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국물이 특히. 매너 채팅 안 하면 제가 채팅 금지 내립니다. 채팅 금지나 강퇴. 아, 이건 국물도 국물이지만, 국물보다는 면발이 괜찮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면발이. 일단 굵어서. 물타면 얼마냐고? 4개에 4,000원인가? 그런 거 했을 거야, 아마. 좀 싸게 샀어요, 그걸. 야, 진짜 매니저님이 오셨다. 야, 우리 아이디어리스트님, 진짜 매니저님이 오셨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전 맛없는 거 맛없다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추, 우육탕면 강추. 저 농심 관계도 아닙니다. 농심 관계도 아닌데, 우육탕면 맛있어요. 식자재는 마트에서 사와요. 야, 야식이 역사서님께서 서포터 가위 감사드리고요. 96번째 서포터 가위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리를 너무 많이 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감탄사니까. 감탄사예요, 감탄사. 맛있으니까. 좀 라면이 맛있을수록 소리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면 맛없으면 소리 안 냅니다, 저는. 채팅창 제가 못 읽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먹느라 좀 바빠서.
두부랑 같이 먹으라고? 두부랑 같이, 두부랑 김치랑 같이, 두부김치, 두부김치요? 두부김치, 두부김치. 국물 먹어달라고? 야, 국물이 되게 막그 기름으로 걸쭉해 아주 소기름인 것 같은데. 야, 지금 기름 둥둥 떠 있어요, 지금. 이거 소기름인 것 같은데. 어우, 맛있네. 기름도 맛있네. 국물도 맛있네. 미치겠다. 맛있어서 미치겠다. 야, 채팅창을 제가 대답을 못 드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먹는 맛이 나쁘니까. 비린내 뭐 이런 건안 나는 것 같은데? 맛있는데? 푸드파이터? 푸드파이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면발이 엄청 굵어요. 공심에서 얘기잖아. 공심에서 얘기잖아. 이 면발이 저기 3mm라고. 3mm라며. 라면 중에 면발이 제일 굵다며. 뭐라 이거보다 더 굵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이거 말고 삼양에서 한우 특불면이라고 있거든요. 한우 특불면.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한우 특불면. 원래 한우 특급면이랑 이거랑 좀 비교 먹방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것만 먹었어요. 오히려 다 꺼놔도 더워. 오늘 날씨 굉장히 추웠잖아. 해몽이면 원숭이 뛰죠, 원숭이 뛰. 내년에 저희 원숭이 회라면서요. 내년이 원숭이의 해라면서요. 라면 이제 뭐 면은 이제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두부랑 김치 한번 또 먹어볼게요. 두부김치를. 두부김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두부 1년 넘은 거예요. 두부 1년 넘어서 신김치요, 신김치.
핸드볼을 썰어서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3분 돌렸어요. 김치가 1년이 넘는다고. 두부가 1년 넘으면 큰일 나지. 두부가 1년 넘으면 안 됩니다. 신김치찌개니까 1년 넘으면 김치.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괜찮아요. 두부 외상 나왔다. 두부 외상 드립. 바나나. 우유탕 제가 컵라면 안 먹어봤어요. 우유탕은 저 태어나서 처음 먹은 라면이거든요. 인테리어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보는 책들이죠. 8개 먹고 살안 찌는 비법? 몸에다 힘 주고 다니세요. 몸을 저기 몸에다가 저기 좀 타이트하게 힘주고 다니세요. 몸에다 살안 쪄요. 그리고 뛰어다니세요. 밖에나 돌아다닐 때 뛰어다니면 됩니다. 지하철 같은 거 이제 타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걸어 올라가세요. 우리 미스님께서, 비제이 미스님이 엄청나게 달리시는데, 홍선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비제이 미스님. 감사드립니다. 우유타면이, 맛있어요. 맛있어. 우유타면 맛있어. 면발이 굵어서 좋아. 뒤에는 제가 보는 책들이 역사 책들이 주로 많습니다. 방송 안할 때는 이제 쪽만 먹어요. 쪽만 먹습니다. 얘기 없어요. 시청자분들 두부김치 한번 먹을게요. 두부김치. 야식이 역사선임 스티커 한개또 선물 감사드립니다. 야식이 역사선임 스티커 한개 감사드리고요. 너는 이제 없네? 국물은 안 먹을 겁니다. 국물 좀 남길 거예요. 건배님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스티커 한개또 의사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여덟 개또 먹으라고. 땀을 지금 기우듯이 흘리고 있어요, 지금. 보일러 다 꺼놓고, 창문 열어놓고 그랬네. 야식 역사선님, 스티커 한개또 선물 감사드립니다. 야식 역사선님, 열혈 클랜원이죠? 열혈 클랜. 야식 역사선님이 저기 초콜릿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클랜원이 됐어요. 열혈 클랜이 됐어요. 회장님입니다. 열혈 클랜 회장님이요. 두부김치 한번 더. 두부김치는 사실 저기 소주 안주에 먹는 거지 않습니까? 두부김치는? 두부김치에 소주에다 두부김치 많이 먹는 것 같아.
소양은 제가 밥 대신에 두부 먹는 거요. 저는 저희 운동을 하기 때문에 두부는 이제 저기 아주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밥은 그리고 또 백미지 않습니까? 백미는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영양소가 탄수화물 막춘그뭐그 뭐야 단순당이라고 해야 되나? 영양소가 별로 없어서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좀 비타민 종류를 많이 먹으려면 두부라든지 뭐 이런 저기 바나나라든지 이런 걸 먹는 거죠. 두부를 말아 먹으라고? 그 맛이 없잖아. 그래서 밥 말아 먹는 대신에 제가 두부를 먹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밥 원래 말아 먹을 수도 있는데 밥 말아 먹는 거는 저기 영양을 생각해서 본비제이가 저기 또 방송을 오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라면 자체도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밥을 또 말아 먹으면 탄수화물을 곱빼기로 먹는 건데. 바나나 탄수화물 많은데 바나나 저기 바나나에 또 비타민 B가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비타민 B.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면은 이제 다 먹었네요. 면은 여기까지 먹고 두부김치를 빨리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김치하고 바나나 이거 다섯 개도 다 먹을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부르냐고? 괜찮아요, 안 불러. 배부르면 이제 그만 먹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두근치 맛있네요. 야식 여섯선님 스티커 또 감사드리고요. 두부는 한 모은 없습니다. 한 모, 두부 한 모.
그거 한 번쯤 다 먹어요. 원래 김치는 볶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었네요. 시간이 나가기 예약님 채팅금지 한번 일단 바나나 이거 하나만 먹고 녹화 정리하고 후 방송하면서 이거 다 먹을게요. 이 바나나가 이게 산지 지금 며칠 됐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게 숙성이 장난 아니겠어요. 우리 조카를 이거 바나나에 줬거든. 엄청 잘 먹어. 조카가 이 바나나 이게 숙성이 오래돼갖고 달단 말이야. 엄청 잘 먹는다니까. 이게 저게 숙성이 된 바나나들이 이게 저기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저기 HOOP님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아 잠깐만 좀. 녹화 종류 하나만 더 먹고 할까? 하나만 더 먹고 녹화 종류 하고 나머지 세 개는 토크방송 때다 먹을게요. 35세 무직장 임용노조 준비생? 36살인데? 45루가 있어요. 이따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토크방송 때.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주셔서 BJ가 얘기하는 걸 믿으셔야지 저희 시청자가 얘기하는 걸 믿으시면 안 되죠. 물론 맞는 말도 시청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맞는 표현도 있지만 100% 믿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 제가 하는 말도 100% 믿으실 것도 못해요, 사실. 저도 뭐 사실 뭐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먹방 언제 하냐고? 화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하는데, 이제 좀 이제 해가 바뀌면 스케줄 좀 바꾸려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일정을 이렇게 바꾸려고. 격일로 하려고. 요일 상관없이 하루 먹방하고, 그 다음날 쉬고, 하루 먹방하고, 그 다음날 쉬고. 이런 식으로 방송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다 먹고 네, 녹화 종료 여기서 할게요. 녹화 종료만 여기서 할게요. 이거 세 개는 토크 방송하면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여기까지.